미디어 연구회는 박근혜 대표님을 포함해서 30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. 1년에 한 번씩 대중예술 분야에 10개 분야에 걸쳐서 가장 활동을 왕성히 한 분들을 시상하는 국회 대상을 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대중음악 부분에서는 소녀시대가 수상을 할 예정이고 우리 박근혜 대표님께서도 한류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작품의 이병헌과 김태희 씨에게 수상을 할 예정입니다. 지금 국회에서 메세나 기업 활동 지원법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.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기업들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는데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전체 지원 규모가 한 1000억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기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동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예를 얻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문화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에 더 좋은 활동으로 꽃보다 보태드리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병헌입니다. 먼저 이런 특별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그 아이리스를 처음 제작할 당시에 정말 굉장히 드라마 개방, 영화 개방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위축이 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무모한 시도를 시작한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드라마는 안 만들어졌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태원 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이랑을 비롯한 이 드라마를 기획했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받아야 될 상을 저희가 대신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이상 잘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